안녕하세요. 김수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병의원의 겸용사업자의 매입세 공제 방법 중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매입세 공제 부분을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진료에서 침대를 사용하거나 혹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청진기를 사용하는 이런 예시를 드실 수가 있고요. 또한 임차료에 대해서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이용을 하는 공간에 대한 임차료에 대해서도 실제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공통 매입세액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공통 매입세액은 세법에서 정한 안분 방법에 따라서 안분을 하게 됩니다. 매입세액 불공제세액을 구하는 방법은 공통 매입세액 곱하기 해당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분의 면세 공급가액에 해당이 됩니다.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공통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을 생략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공통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을 생략하는 경우는 면세 진료 비율이 5% 미만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통 매입세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분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또한 공통 매입세액이 5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안분 계산을 생략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자가 공통 사용 재화를 공급받은 과세 기간 중에 다시 공급을 한 경우에도 실익이 없다고 보아서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생략하시게 됩니다.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생략하게 된다면 공통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전액 공제나 공제받거나 환급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섬세한 병의원 겸용사업자 세무가이드 김수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